여기에서요, 차코에 빼뜨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잘 보실 거는 이렇게 가로로 누워있는 코, 이거는 전 단계에서 빼뜨기 한 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숨어있는데, 여기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코가 있어요. 이거는 그 기둥코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빼뜨기 할 코는 바로 요 코예요. 여기에다가 바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둥코에다가 빼뜨기를 하게 되면 한 코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코에 하나씩 다 쭉 짧아뜨기를 해줬으면요, 빼뜨기 할 때 여기는 빼뜨기 전 단계에서 빼뜨기 한 코, 이거는 기둥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코를 늘리지 않고 계속 원하는 높이만큼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떠나가시면 돼요. 자, 지금 코 늘림 없이 원하는 높이만큼 이렇게 쭉 떠오면 이렇게 바구니 모양처럼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이제 손잡이를 만들 차례인데요. 여기 지금 그 한 단씩 올라올 때마다 기둥코를 세웠기 때문에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좀 약간 도드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옆면에 있게 되면 그 보기 싫으니까 이걸 뒷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바로 손잡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손잡이를 만들 때는 이 지금 맨 위에 단의 코수를 잘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24코거든요 총. 그래서 손잡이 하나에 해당되는 코가 지금 저는 5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앞에 5개, 뒤에 5개죠. 그럼 10코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24코에서 10코를 빼면 14코가 남는데요. 그러면 14코를 2등분을 하면 양 사이드에 7코씩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손잡이가 정확하게 가운데 오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선 짧은 뜨기 하나를 뜰게요. 자, 여기서 짧은 뜨기를 하나를 떠주고요. 자, 그 다음에 손잡이 그 높이만큼 길이만큼 사슬 뜨기를 하면 되는데요. 저는 한 5개 정도만 뜰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5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하나, 둘, 셋, 세 코를 띄우고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 뜨기를 떠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손잡이 구멍이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5코가 그 사용된 거죠. 자, 그 다음부터는요,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 짧은 뜨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코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일곱 개 해야 되죠? 다섯 개,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손잡이 만드는 처음 부분 짧은 뜨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아까 세 코 띄웠죠? 하나, 둘, 셋. 세 코를 띄우고,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 뜨기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일곱 코 또 짧은 뜨기 해주시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에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우선 손잡이 구멍만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 손잡이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는 옆에 부분은 빼뜨기를 하고요, 손잡이 부분은 짧은 뜨기로 감아서 떠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죠.
이제부터 이 손잡이를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짧은뜨기로 감아뜨기를 할 건데요. 지금 이 사슬코가 아까 손잡이가 다섯 개였잖아요. 다섯 개보다 한 두 코 정도 많은 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일곱 코를 감아서 짧은뜨기로 떠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손잡이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줬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짧은뜨기가 아니라 빼뜨기를 일곱 코를 해주시는 거예요. 빼뜨기는 이렇게 그냥 빼는 거죠. 하나, 여섯, 일곱. 자, 그 다음에 또 아까처럼 일곱 개의 짧은뜨기로 감아서 뜨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그 다음 코 나머지도 또 다시 빼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아까보다는 좀 튼튼한 손잡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뒷면이라서 여기 그 아까 기둥코 세웠던 게 표시가 나는데요. 이 앞쪽을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끝실은 제가 좀 짧게 잘랐는데요. 이렇게 좀 길게 여유있게 자르셔갖고 뒤집어서 바늘로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안쪽 코에다가 넣어가지고 바깥으로는 나가지 않게 이렇게 쭉쭉쭉쭉 그냥 이렇게 코마다 넣어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쭉 잡아다니시면 돼요. 뭐 좀 실이 더 여유 있으면 다시 U자 모양으로 다시 올라간 다음에 중간에서 잘라주셔도 되죠. 자, 이렇게 끝실을 돗바늘로 정리하고 다시 원래대로 겉으로 이렇게 뒤집어주면 이렇게 미니 토드팩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거 액세서리 장식 같은 걸로 사용해도 되고요. 미니어처 가방입니다.